올려놨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생활 동영상을 보다 중간에 이제 자리를 떠난 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 한 가지 참 제가 그 요번 강의 요번 세션 요 주제 강의 제목을 좀 바꿨어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강의 주제가 한국의 농업과 농의 가치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의 농업과 먹거리 위기였었는데 먹거리 위기를 포함하지만 한국 농업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먹거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금 적극적인 취지에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또 관련된 논문, 제가 최근에 총국대학 이혜진 교수와 같이 쓴 논문도 자료실에 읽을거리 자료실에 올렸어요. 그래서 농의 사회적 가치와 먹거리 시민권이라고 하는 논문, 2021년에 쓴 논문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제 강의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경험적 통계 분석을 한 그런 논문이기도 하고 또 먹거리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먹거리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먹거리 이해력 학기 초반에 측정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먹거리에 관한 영양학적,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여러 가지 지식과 역량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먹거리 이해력인데 그 먹거리 이해력을 기반으로 성찰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행동하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먹거리 시민의 중요한 자질로 보고 그 시티즌 그다음 시티즌십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좀 새로운 기획 미래를 위한 어떤 기획의 주체로 상정을 하고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경험적 분석을 한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그냥 학점 받고 한 학기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자신의 건강과 몸의 어떤 복지를 복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먹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실제 행동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음식의 선택에서부터 혹은 또 음식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화를 한다든지 혹은 뭐 그런 삶을 위한 이제 적극적인 기획 뭐 텃밭을 가꾸고 무슨 뭐 이런 생산 공동체와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조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먹거리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가 한국의 먹거리의 어떤 생산지 혹은 로서의 농촌이죠, 그죠? 먹거리를 생산하는 해위자, 농민, 그리고 먹거리가 생산되는 공간이 이제 농촌이라고 할 때 그 농의 공간이 혹은 해위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이제 그런 역사적 변화들을 지금 이제 추적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2차 세계대전 해방 이후에 한국의 먹거리 체계는 미국의 식량 건조를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특히 농지 개혁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소규모 가족 농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전통적인 지주소작 제도가 해체되고 오늘날 농촌을 구성하는 해위자 농촌 농민들이 근대적인 어떤 농업 생산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식량 원조 체제라고 혹은
원조 식량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 새로운 사회 관계, 농지 개혁과 식량 원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농촌의 변화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근대화와 밀접한 관련된다. 왜냐하면, 어, 농지 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아주 영세한 가족농들 가운데 잉여 인구가 도시로 도시로 배출 압력에 따라서 흘러들어가고 혹은 흘러들어오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노동 집약적 산업화 혹은 어,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의 노동자로서 편입되게 되는 특히 여성들이 어, 뭐 여기 평화상가라든지 무슨 동대문에 섬유, 그 다음에 무슨 의류 이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가리봉동의 전자라든지 마산의 수출제품 이런 지역에 이제 여성 어, 노동자로서 공장 노동자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그 조건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농촌의 변화라고 하는 게 한국 전체의 어떤 자본주의 발전 산업화와 굉장히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개발주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고 어, 그 두 번째 식량체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주의 식량체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네이밍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특히 이제 강력한 권위주의, 억압적 권위주의 국가에 의해서 어, 사회 전체가 동원됐던 시기이고 농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농촌에서 어, 한국의 산업, 한국의 사회 동동 근대화는 이제 공업화, 산업화를 기반으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에서 노동자 수가 증가하고 임금 노동자가 공업이 발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 상대적으로 이 새로운 근대화 프로젝트, 그 과실, 그 열매, 경제 성장으로부터 소외됐던 농촌, 농민들이 이제 60년대에 누적이 되고 있었고 그런 사회적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1971년에 대통령 선거 어, 박정희, 김대중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 박정희에 대한 지지 철회, 농민들의 혹은 지지 약화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박정희 체제 10월 유신을 통해서 독재 체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게 되죠. 국회를 해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고대를 포함한 대학들이 전부 다, 어, 소위 말하면 계엄령 하에서, 뭐,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제 고대에 탱크가 이렇게 주둔하고, 고대 정문 앞에 군인이 이렇게 총을 들고 지키는 그런 사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최소한의 민주주의, 조차 완전히 해체된 그 다른 입법부 사법부 이런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지가 된 상태였죠.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정치적 정당성의 결여를 경제적 성장, 인권, 노동권 이런 것들은 잠시 그냥 가로치기 하고 자 나만 따라오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자가용 최대의 어떤 어, 사치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자가용도 이제 갖게 해주고 이런 이제 레토릭을 통해서 사회가 경제 발전에 매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의 어떤 지지를 어떻게 보면 복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획 가운데 하나가 새마을 운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그 동영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 새마을 노래라고 하는 가사 어, 뭐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 박정희 씨께서 어,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작사 작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 그 시대의 어떤 개발주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어, 새마을 운동의 주된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 길도 넓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음모론도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약간 사실도 확인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시멘트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요 시기 70년대 초중반에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전통적인 초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볕집을 말려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초가집들이죠. 지금은 보기 어려운. 그다음에 이제 마을길 넓히고 그래서 길을 이제 시멘트 아스팔트는 아니고 시멘트 이렇게 포장을 해서 소위 비포장 도로를 이제 포장하게 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땀 흘려서 일하서 근면이라고 하는 열심히 일하자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대적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굉장히 게으르고 낙후된 전통적인 행위자로 생각을 하죠. 근대적이고 새롭고 미래적인 어떤 인물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 증대 해가지고 부자 마을을 만들자. 뭐 이런 이제 기획. 그리고 박정희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이데올로기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그런 경제개발주의, 경제성장주의 하나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념이 있죠. 뭘까요? 싸우자고 했으니까. 그쵸. 반공주의. 반공. 북한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제 남북한이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소위 말하면 이런 개발의 경쟁은, 개발의 경쟁은 미국 체제와 소비에트 체제 혹은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측이 일종의 체제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체제 경쟁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얼마나 경제 발전 혹은 경제 개발을 이루는가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체제 경쟁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게 한 공간, 남북한이라고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체제 경쟁이 그대로 이제 작은 규모로 재현됐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북쪽 그 당시에 지도자는 김일성, 남쪽 박정희 서로 이제 굉장히 라이벌 관계에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이렇게 되고 양쪽 다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이제 통치 체제가 강화됐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외국의 발전 경제학자들의 연구들을 보면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경제력, 1인당 소득이라든지 GNP가 더 컸죠. 그러니까 이제 역전되는 게 70년대 중반이에요. 그 이후로는 이제 지금은 남북한 격차 굉장히 크게 나서 남한이 훨씬 경제적인 그런 성과를 많이 냈죠. 근데 어쨌든 반공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북쪽에서는 반미주의죠. 반미주의.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으로 해간 적을 상정하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 통치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양쪽에서 비슷하게 이제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일만 하면 안 되고 싸울 그 향토 예비군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만들어진 거죠. 사실 예비군. 그 다음에 교련. 교련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교련?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식도에서 제식 같은 거가 전하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 지금은 없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교련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래서 대학교에도 교련이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저도 교련 수업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3학점짜리 2학점짜리 나는 매 학기마다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말, 2학년 말에 이제 체험 그래서 이제 전방 부대에 입소해서 제 선배들은 뭐 일주일씩 갔다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3박 4일을 다녀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그때 철원에 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리버리 한 상태에서 갔다가 여기 이제 그 민주광장에 보면 거기 비 같은 거 추모 비 같은 거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회가 맞은편 쪽으로 그 이렇게
플랫폼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포디움 같은 거 만들어서 사람 학생들이 막 이렇게 앉아서 쉬고 그러는 그 바로 앞에 보면 동안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이제 군대에 끌려가서 사망한 고대생들을 추모하는 비고, 그 중에는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 군대가 아니라 그 집체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교육의 일부였죠. 했을 때 이제 약간 반국가적인 행위, 그 당시 뭐였냐면 이제 애국가가 나오는데 교가를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그 당시로 와서 큰 사건이 났고, 그 사건 때문에 저희 동기들 뭐 수십 명이 이제 퇴학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 끌려가고, 그 중에 일부가 사망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고피가 거기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교련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싸우면서 공부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여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교련이 있고, 대학교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교련이 있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이 진행이 됐고,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따가 다시 이제 그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좀 약간 추론할 수 있겠다. 노래 가사 안에 새마을운동이 어떻게 농촌 농민들을 근대적인 주체로, 개발주의적 주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박정희 체제가 생각했던 열심히 일하고 소득,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이제 주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오다은 학생 맞나요? 오다은 안 왔나요? 네,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관한 이야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솔하게 자기 이야기를 잘 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는 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관련 통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사실은 질문들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충 추정하기에 하루에 1만 3천 톤 정도를 버린다고 하고, 연간 14조 7천억 정도 처리하는데 연간 4천억 원이 든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거죠. 이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음식을 버리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오다운 학생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 중량을 재는 그런 처리 박스 같은 게 있죠, 그죠? 버리죠, 그죠? 버려봤죠? 네. 굉장히 중요한 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 이후의 경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약간 잘못 알고 여기 코멘트에는 없는 사람 얘기하면 뒤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오다운 학생 없나요? 이제 네. 그러니까 매립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하지 않습니다. 매립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처리하거나 법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법 안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버리게 되면 즉 처리 업체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다가 이제 비용을 이제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또 이제 상업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료화라든지 그다음 비료화 이런 걸 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퇴비화를 해도 그게 잘 처리가 안 되고, 혹은 이제 사료화를 해도 그게 이제 퇴비화한다는 건 이제 농지에다가 비료를 뿌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료화한다는 거는 그거를 가축들에게 다시 먹일 수 있도록 사료로서 재순환한다는 건데, 그 처리량에 비해서 실제 사용량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쌓아놓거나, 그래서 그 처리 과정에 대한 지금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궁금해 하더라고.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뭐 제가 같이 그 전에 대학을 다닌 건 아니고 대학 후배죠. 대학원 후배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한국의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굉장히 성공 사례로 쓰인지 일부 어디서 뭐 자기가 봤다고 해서 저한테 좀 관련해서 그 관련된 처리 과정을 좀 알려달라.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찾아가지고 있는데 처리 업체까지 가는 거는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사료화와 그 다음에 비료화 한다는 것도 이제 확신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얼마나 비료 사용되고 있는지 사료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도 없고 추정치로서 그 비율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건 도대체 어떻게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재고로 쌓이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진행되는 것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 어마어마한 양, 어마어마한 하루에 13,000 톤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겠죠, 그죠? 이런 게 아마 대한민국 어딘가에 이제 순환되지 않고 쌓여 있고 쌓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저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 질문을 외국학자로부터 받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 또 연구 뭐 정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많은 모든 사회 현상이 그렇지만 음식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회 그 음식 관련 현상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음식점에 맛있는 요리, 뭐 마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재료 이런 것이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설거지 하고 나서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모아서 이제 갖다 버리는 것까지만 알지 그 이유는 잘 모르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길게는 우리 삶에 혹은 우리 삶의 조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다한 학생은 이제 그 관련해서 음식물 버려지는데 또 배고픈 자들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프고 뭔가 불평등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되게 중요한 코멘트였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 제가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한번 관심 있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진의 등장인물로 여기 가운데 한 사람이 강의실에 있을까요? 제가 허락을 득하지 않고 군대 영어로 얘기하면 허락을 얻지 않고 이 사진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래서 그냥 가을 하늘과 뭐 이 건물을 이렇게 찍는 것처럼 찍었어요. 초상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숨은 그림 찾기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제 가서 인터뷰나 혹은 뭐 이렇게 좀 사진을 찍고 싶었던 파트는 요 파트였어요. 잘 안 보이네요. 이제 노트북으로 잘 보이는데 요 파트였어요. 요 파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냥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넣어두시고 이재경 학생 왔나요? 아 예, 어이구 다행이네. 또 안 왔으면 또 내가 이거 설명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미디어학부 이재경이고 저는 런치플레이션과 도시락 쪽에 대해서 토의를 썼는데 제가 최근에 이번 학기 들어서부터 학교에 도시락을 좀 싸가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도? 저뿐네? 오늘도? 아니 오늘은 일찍 가서 왔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도시락을 같이 싸서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또 사회적으로도 뉴스 기사 같은 걸 참고하니까 도시락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이유가 런치플레이션이라고 외식 물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고 점심 한 끼를 사 먹으려면 일단 만 원이 넘어가는 물가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껴서 대학생들 혹은 직장인들이 많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있고 도시락 쪽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느끼는 점이 사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닌다 하면 되게 건강하게 먹겠다 아니면 좀 요리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시간이랑 식비랑 많이 절약되겠다 이런 좋은 점들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좋은 점, 단점들도 굉장히 많았고 꼭 건강하게만 먹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단점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코멘트를 썼는데 그냥 첫 번째로는 의외로 오히려 외식하거나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도시락 족들이 출근이나 등교하기 전에 아침에 도시락을 싸기 때문에 좀 빠르고 간편하게 조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냉동식품을 많이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써요? 저 그 쿠팡에서 파는 어묵볼 같은 거나 뭐 치킨 너겟이나 이런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품들을 많이 쌓아가게 되고 인터파크 쇼핑에 따르면 뭐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자레인지 전용 냉동식품, 도시락용 냉동식품 거래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나 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확실한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리에 대한 엄청난 숙련자나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면 도시락을 싸다니면 오히려 가공식품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단점은 같은 식품을 반복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간편식품들이 대부분 대용량으로 구매를 해야 좀 저렴하고 또 식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한다고 해도 한번 구매하면 여러 끼니에 걸쳐서 좀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부분의 도시락이 비슷한 반찬으로 구성하게 되었고 저도 일주일에 거의 똑같은 메뉴만 계속 반복해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다양성이 좀 줄어드는 걸 봐서 식비와 시간은 확실히 아낄 수 있겠지만 맛이나 영양적인 면에서는 외식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부실하다고 느꼈고 건강에도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분이 계신다면 경험이 어떠셨는지 듣고 싶어서 코멘트를 적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코멘트, 그런 질문. 혹시 그러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 분 일주일에 두세 번 내고? 마이크를 받아서 자신의 경험을 한번 기관들한테 얘기해봤어요. 저도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는 경영학과 서채영입니다. 저도 공감을 많이 했던 게 3학년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편하게 빠르게 먹고 싶어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데요. 아침에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식품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건강식보다는 정말 냉동식 위주로 되는 것 같아서 외식비를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목적은 충족이 됐지만 건강하게 먹자라는 목적은 좀 충족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돈은 이야기가 갔어요. 혹시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본인은 도시락 쪽이 아니지만 그 분명히 어쨌든 그 코로나19 이후에 식재료 혹은 식료품 값이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재경 학생 같은 이유로 도시락을 싸가는 사람들이 뭐 직장인들 가운데도 좀 드러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고 사실 저는 이제 저 코로나 시기 동안에는 도시락을 이제 많이 싸갖고 다니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난 다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가 그냥 싸들고 와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이재혁 학생은 지금 그러니까 혼자 거주하나요? 부모님하고? 아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랑 거주하면 그래도 밥이나 반찬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그럼 집에서도 주로 냉동식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환경이 변하고 가족 형태라든지 가족의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집 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도시락을 싸올 때는 그냥 그날 저녁 그 전날 저녁 때 먹든 그 아마 세대적인 경험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급식 세대죠, 그죠? 도시락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간다는 그런 문화가 전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인 것 같고, 저는 제 세대 이런 아마 여러분들 부모 세대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급식이 본격화된 게 이제 오세훈 씨가 시장을 자리를 걸고 주민투표를 걸었을 한 12, 3년 전일 테니까 저희 세대는 어쨌든 초, 중, 고등학교를 늘 도시락을 싸고 다닌 세대이고 찬밥이 익숙한 세대이고 이제 교실에 김치 냄새가 진동하던 그런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도시락이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데 다만 이제 도시락을 제가 더 싸올 때는 이제 냄새나지 않는 거 예컨대 뭐 전날 먹었던 밥솥에 남은 밥을 좀 한 반 정도 넣고 거기다가 이제 기본 반찬 콩자반이나 멸치나 뭐 이런 것들하고 뭐 우이나 풋고추 이런 거 좀 몇 개 얹어가지고 그냥 연구실에서 먹는 뭐 이런 게 제가 도시락을 싸올 때 메뉴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집에 밥이나 반찬 이런 것들이 부모님이 바쁘시고 하여간 가정이 이제 바쁘거나 혹은 혼자 거주해서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면 아마 좀 전에 이런 식의 이제 도시락을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문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영양가지도 않고 남이 이제 같은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인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도시락 먹기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전제는 이제 집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 또 집밥이 이제 비교적 다양하고 좀 풍성하리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그러니까 집밥 자체도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다시 사진으로 돌아가면 여기 이제 한 남녀가 굉장히 다정하게 도시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도시락도 먹으면서 데이트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는 그냥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같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너무 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가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약간 직접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사진을 멀리서 찍고 이제 혹시 이 수업 시간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도시락 데이트를 하는 분이 있을까? 이제 없는 거죠 지금. 네. 특별히 뭐 초상권을 지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아서 참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 남학생, 여학생, 학생이겠죠. 그런 분이 보기 좋아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자, 이혜림 학생 오늘 만나요? 아, 예. 아, 예. 앞으로 나오세요. 뭐 이거는 좀 길어서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해서 네, 저는 경기도 양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어중문학과 이혜림입니다. 큰 박수 많이 사진도 많고 막 해서 같이 첨부 파일
자신의 주거 공간 이런 게 이제 주거의 장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평소에 마트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맨날 이 마트에는 오 양상추가 굉장히 싸고 이 마트에는 오늘은 당근이 세일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같은 지역에 있는 마트임에도 가격이 다 다른 게 너무 신기해서 마트를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께서 제가 마트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아는 이모와 통화하는데 이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라는 그 매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저희 지역인 양평에서 난 그 식자재만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는 원래 가격이 좀 비싼 편이라서 양평 국민들도 잘 안 가기도 하는데 이번에 20% 할인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한번 로컬푸드라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용문이라고 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고 하나는 양평시장이라고 제가 사는 주위였어요. 로컬푸드 위치는 일단 이게 장날이었어요. 마침 갔던 날에. 그래서 이 장을 다 철거하고 있었던 5시 39분에 가봤는데 오전? 아니요, 밤이요. 아, 네. 네, 밤은 3명. 3구대 있길래. 네, 이게 제가 학교 수업 끝나고 딱 집에 가니까 시장은 철거하고 있어서 만약에 뭔가를 사려고 했으면 시장에서 못 샀을 텐데 로컬푸드는 8시 반인가까지 해가지고 네, 다행히 갈 수 있었습니다. 로컬푸드가 바로 시장 앞에 있고요. 일단 로컬푸드 매장한 구조는 일반 마트랑 크게는 다르지 않았는데요. 일반 농산물 식품이 있었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제휴푸드, 즉석식품, 이게 냉동식품이고요. 육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일반 마트랑 달랐던 풍경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당근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마트에 가면 당근을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쌓아서 올려놓는데 이 당근이 그냥 비닐봉지에 딸랑 들어가 있는데 하나에 700원이라고 손글씨로 써져 있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손하고 비교해봤는데 손보다 작은 당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마트에서는 정말 예쁘고 좀 균일한 크기의 당근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그냥 좀 친근한 모습의 식자재를 만나보고 이거를 또 700원이라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요. 다른 뭐 파프리카나 이런 것도 일반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좀 투박하게 놓여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덜 퍼주나 덜 균일화된 게 좀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죠? 아무래도 일반 마트에서는 그런 규격이 있거든요. 크기나 모양에 관한. 네, 다른 호박들도 모양이 다 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 입은 사과들이 눈에 띄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입니다. 정품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구매하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이 문구를 보고 가장 길게 손으로 적혀 있는 파트라 생각해서 모지하고 봤는데 우박 피해를 입었다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이렇게 반점도 보이고 하긴 하는데 결국 맛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보고 싶었는데 사과는 집에 많아서 못 사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자연재해 피해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마트에서는 이렇게 판매가 잘 되고 있었다는 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좀 이런 선물 세트인데 특이하게 돌 같은 데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신선한 고추장하고 된장 선물 세트인데 이게 유기농이고 우리 지역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좀 예쁘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뭔가 어른들끼리 선물을 할 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투명한 원산지랑 생산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거의 모든 식품에 이렇게 이름표랑 생산자, 제품명, 그리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 농부의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 경기도 양평군뿐만 아니라 양평군에 있는 어디어디 면, 어디어디 읍에서 났구나 이것까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그 우리 마트에서는 국내산이나 외국산 이렇게만 적는데 정확히 어떤 지역에서 났는지 알 수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제품 로컬푸드에 제가 가서 이런 게 파는구나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수유 엿이었어요.
일단 저희 지역에는 산수유 축제가 있긴 한데 저도 잘 안 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산수유 엿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엿과는 다른 엿을 파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도 보지 못한 다양한 식초류인데요. 일단 식초 하면 우리 마트에 가면 그 사과 식초나 뭐 두배 식초 뭐 이런 것만 잘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토마토 식초, 흑마늘 식초, 파인애플 식초, 유자 식초 등 다 이게 경기도 양평에서 나온 식초더라고요. 근데 여기 토박이긴 한데 이런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식초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탈모 및 피부 개선템이었습니다. 탈모 예방 비누랑 여드름 개선 제품이 이렇게 팔고 있었고 탈모 뉴스라고 좀 네모로 적혀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사진 안 왔겠죠? 네, 사진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로컬푸드에 라면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라면이 아니라 우리밀 라면이라고 이 밀로 만든 라면인데 가격이 13,900원이었어요. 라면 5개. 네, 5개 들어있는 한 봉에. 물론 20% 할인하고 있어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겠지만 라면이 판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는데 로컬푸드에 팔다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사진은 없지만 레몬 카스텔라도 있었고 꿀 와인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이 로컬푸드 매장 앞에 바로 일반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로컬푸드에서 쇼핑을 한 다음에 일반 마트를 들러서 뭐가 다른지 한번 봤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일단 세제류, 그리고 미용용품,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과자류가 여기선 잘 보였고요. 로컬푸드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식품, 세제 이런 것 또한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로컬푸드 그 계산을 하는 잠깐의 틈을 이용해서 직원분과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일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냐라고 여쭤봤는데 8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을 한대요. 일단 일반 마트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용할 사람은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번에 20% 할인이 10월 말서부터 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을 한다 했는데 20% 할인을 하니까 기존 방문객의 수보다 2배 이상이 더 늘었고 그리고 판매액도 2배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계산하는데 뒤에 보니까 유리창에 영수증이 엄청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수증은 뭐냐 여쭤봤더니 이제 미리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까 미리 구매를 많이 해놓고 이거를 붙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져가는 형식도 있고 아니면 이 물건이 다 팔려서 미리 결제를 해놓고 또 이제 예약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부랑 고기를 사서 제육볶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20%의 할인을 받아서 4,000원인데 제가 잘못 적었고요. 네. 맛은 제가 가족한테 여쭤봐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고기 맛이 이럴 때 그랬더니만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제가 로컬푸드에서 장을 본 걸. 그래서 신선한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맛은 크게 모르겠습니다. 네, 신선한 느낌을 받긴 받았어요. 그리고 밥도 마침 저희 지역에서 난 흑미가 있어서 흑미를 통해 아예 양평산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두부를 샀거든요. 두부를 사고 부침 두부, 평소에 먹는 그냥 두부를 보고 이 두 개가 과연 뭐가 다를까 궁금했는데요. 일단 이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3,800원이에요. 그리고 이 부침 두부는 할인을 하면 1,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건데 뭐가 다른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콩두부 같은 경우에는 100% 국산 콩으로 만든 거고 이거는 완전 외국산 부침 두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색이면 약간 친환경적이고 그런 느낌을 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닐까 했더니 이제 외국산 대두 100%였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영양 성분을 잘 파악하진 못하지만 일단 칼로리 면에서도 여기가 조금 더 낮은 칼로리 하지만 용량은 얘가 400이라서 더 용량은 많지만 칼로리도 낮고 건강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즉각적인 건강, 맛 이런 차이는 모르겠어요. 약간
본인의 그 마음가짐 이런 데 달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어쨌든 그 마지막 두부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우리 1인당 식품 소비량에서 본 것처럼 콩 같은 경우는 뭐 상당한 부분이 다 수입콩이죠. 그래서 수입콩을 사용해서 두부를 만들고 수입콩을 사용해서 콩기름을 짜고 수입콩을 사용해서 사료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밀도 마찬가지 밀라면 있었죠. 밀을 대부분은 다 사실은 수입산 밀인데 특별하게 이제 1% 자금률이 1% 안팎 1%보다 떨어질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밀을 사용한 라면은 당연히 수입산 라면에 수입산 밀을 사용한 라면에 비해서 가격이 낮고 그래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아마 이제 이런 소비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아주 마트를 직접 제가 다녀온 느낌 그 읽을 때랑 또 다르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 그래서 뭐 양평하고 그 전에 관련이 있다고 좀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냥 그 2013년도인가 그때 이제 아마 양평에서 로컬 푸드 관련된 적극적인 어떤 사업을 군 차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때 이제 전문가 세미나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서 발표한 토론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로컬 푸드에 대해서는 한 2005-6년부터 몇몇 연구자들,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해서 이때 내 기억은 2014년도 양평에서 양평 로컬푸드 무슨 선언 이런 거 할 때 마침 그때 농식품 장관이 와서 축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제 이 표창장을 그러니까 로컬푸드 활성화 무슨 저 뭐 연구는 2000년대 중반 2005년 6년부터 이제 미국의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자 뭐 이런 걸 연구를 좀 하고 한국형 로컬푸드에 관한 이런저런 연구들을 몇 사람과 같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 연구팀이 같이 지자체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로컬푸드 관련된 조직이나 제도들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주라든지 뭐 진암 그 다음에 2013년도 때가 양평 이런 데서 그래서 뭐 크게 기여한 바를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어떻게 좀 평가를 해서 뭐 표창장 하나 주고 시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시계가 별로 쓸만한 시계가 아니어서 그 어디 초박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다시 새마을 운동으로 돌아가고 근데 로컬푸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이재경 학생이 아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다면 워낙 그 초기 모델은 이제 농민 생산자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수확한 농산물을 이제 갖다 놓으면 그것도 판매를 대행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굉장히 정교한 형태의 어떤 마케팅 시스템을 갖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홍당무에서 본 것처럼 이제 특히 마트나 대형 유통 시스템에서는 선별이 중요해. 선별 이제 농민들이 뭐 사과가 됐건 당근이 됐건 파프리카가 됐건 토마토가 됐건 수확을 하면 그거를 대중소를 나누든지 아니면 그 홍당무의 길이 오이의 길이 이런 것에 관한 표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는 것만 이제 상품이 되는 거고 그것을 못 맞추게 되면 모양이 구부러졌다든지 길이가 짧다든지 그러면 이제 상품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선별대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먹거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식의 농민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로컬 푸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목표 중에 하나는 이런 상품
되기 어려운 농산물을 이제 농민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지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그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목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관한 꼭 농산물이 아니어도 대형마트에 관한 경제사회학적인 논문들이 꽤 많아요. 이제 대형마트들이 그 어느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이제 지방 이런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자영업자들이 거의 이제 전멸을 하고 그 대형마트가 지역 경제를 이제 다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뭐 외국 연구들도 많고 외국 연구도 더 많고 국내 연구들도 꽤 있거든요. 저쪽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 연구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회계 분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면 일부는 지역 경제에 남지만 사실 상당한 부분은 그 마트 본사, 그 마트라고 하는 주식회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컬푸드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지역 경제 순환, 그러니까 지역에서 손을 소비한 그 지역 소비자의 돈이 지역의 이제 상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순환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성과는 예상치 않았던 성과는 그전에 이제 지도학생이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이었군요. 석사학위 논문을 쓴 것에 따르면 농민들의 자부심에 굉장히 기여를 해요. 자부심이. 그리고 노인 농민들, 그 농촌은 굉장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한국 농촌이. 그 농촌 노인들이 실제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얻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노인 농민들이 생산한 것들은 전문화나 표준화가 굉장히 덜 된 그런 농산물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구매해서 소비자들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의 자부심, 농촌 노인 농민들의 어떤 경제적 뭐 수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가적인 로컬 푸드의 어떤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농민들과 그 이런 로컬 푸드 직매점 이런 경우는 좀 덜하지만 로컬 푸드에 굉장히 중요한 게 농민 장터거든요. 장터. 실제 농민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거를 들고 나와서 원주 같은 경우 세적 피백시장 지역의 농민들이 새벽에 수확한 농산물을 갖고 나와서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는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실제 농민들을 만나서 신선한 그날 혹은 그 전날 밤에 수확한 농산물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춘창 고추장 아까 고추장도 있었죠, 그죠? 한번 집에 가서 아마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고추장이 이제 마트에서 구입하는 순창 고추장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이 사용하는 고추장의 한 70-80%는 순창 고추장 상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고추장 통에 보면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거든요.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이게 고추장은 우리 전통 장이잖아요. 그죠? 순창, 옛날부터 유명한 순창 고추를 기반으로 한 그런 지역인데 그러면 과연 순창 고추장은 순창의 고추를 활용해서 이제 고추에 들어가는 다양한 색재료가 가미된 그런 고추장일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가지고 정말 이게 순창 로컬푸드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와서 수요일에 한번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생활운동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은 뭐 서양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농촌의 한편으로는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아마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미국 생활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봄부터 가을까지 미국에 사는 재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소위 말하면 로컬 푸드 마켓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되게 이제 토요일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도시에 살아봤지만 중소도시였죠. 중소도시에 살아봤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토요일 아침이 되면 이 파머스 마켓, 농민장터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 인근에 사는 농민들이 자신들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뭐 치즈, 버터 이런 거 들고 와서 이제 매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고 농담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 재료 가지고 어떻게 해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도 레시피 같은 것도 알려주고 뭐 이런 파머스켓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신선한 먹거리를 이제 그런 문화적 체험과 더불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효용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농촌이나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해야 되는 어쨌든 경제 자신들이 수확한 것을 판매를 해야 되는 게 뭐 농민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약간 대안적인 시장을 통해서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농민들의 이제 삶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조화되었는가를 이제 지금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회 정치적 혹은 경제적 기획이 있었고 그 경험들이 이제 그 흔적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아까 새마을 노래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은 근면 열심히 일하자 자족 나라에 기대지 마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약간 빗발 많이 맞는 부분인데 정부의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열심히 좀 해. 그럼 조금 지원해 줄게. 뭐 시멘트 같은 거 지원해 줄게. 열심히 일해. 이런 거. 자족, 협동, 마을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함께 이렇게 같이 해서 마을길에다가 이제 막 길을 좀 넓히기도 하고 시멘트를 깔고 이런 작업들 협동해서 뭐 이런 지붕 고치기, 흙길 포장,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양성, 애국 정치 교육. 지난번에 동영상에 보면 전국의 이제 새마을 지도자들을 새마을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불러다가 이제 정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가운데는 이제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자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애국과 반공과 근면 이런 것들을 포괄한 그런 이제 새마을 교육들이 1970년대에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된 지금도 농촌에 가면 새마을 창고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마을에 뭐 허름한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뭐 일정한 역할을 해왔죠. 새마을 운동에 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연구를 다 들여다볼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정희 정권이 강제와 독립을 결합시켜 농민들을 동원했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굉장히 강제적인 탑다운 운동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부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위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억압적으로 그러나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힘만으로 강제만으로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동의 그래서 이제 이 그람시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헤게모니. 헤게모니라고 하는 건 어떤 지배를 그 지배받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무조건 힘으로 막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아 이게 뭐 정당한 거야. 혹은 어떤 지배계급의 이념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데 그래서 그런 동의가 결합된 그런 동원이었고 그다음에 일상의 권력 마을 단위 그다음에 무슨 뭐 새마을 지도자 그다음에 마을 회관 그다음에 마을의 그 공동 마이크 뭐 이런 걸 통해서
일상의 영역, 일상의 개인들 삶에 대해서 이제 관여한 그런 대조직화고,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피폐한 농촌에서 농민들의 저항, 특히 이제 도시는 잘 사는데 우리는 왜 못 사냐, 뭐 이런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무마하고 정치적 지지자로 농민들을 이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운동이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교수에 의하면 농민의 일상적 욕망을 활용한 정신적 근대화 프로젝트였고, 농민을 국가민족주의라는 국민적 목표 안에 통합시킨 그러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혁명은 뭐 그 전에 이제 한번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면, 미국급 상업형 부대를 한국에서 혹은 비서구 국가에서 이렇게 다시 실행하는, 그래서 다수학품종, 한국의 경우는 통일벼, 유신벼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생산을 늘리는 그런 게 녹색혁명이고, 역시 박정희 시대 혹은 박지영의 시대에 굉장히 개발주의 시대에 강력한 리더십 하에, 그래서 새로운 품종 IR667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졌는데, 이 품종을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이제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 새로운 품종, 그러니까 농민들은 그 전에 짓던, 그 전에 뿌리던 옛날 제종 혹은 일제시대 때 도입된 자포니카라고 그러죠, 일제시대에 도입된 그런 벽품종, 오랫동안 뭐 이 얘기는 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그 일본 정부에 의한 일본의 근대적 종자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돌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어쨌든 1단계 근대화가 그때 일어나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개발한 근대적 품종은 물과 비료를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한국의 농촌의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근대적 농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미국의 후원을 받은, 그리고 필리핀의 비자연구소로부터 기술 협조를 받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이건 더 집약적인 농업. 어떤 집약적인 농업은 물과 비료, 물과 비료가 더 많이 필요한. 그래서 거기에서 단순히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품종, 새로운 통일별의 유신별을 짓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관리를 위해서 경지를 정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경지를 정리해야 되고, 마을길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통일이나 유신변은 화학비료와 농약, 왜냐면 해충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화학비료와 농약을 굉장히 투입, 고투입 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관행 농업 혹은 산업형 농업이 이제 이 녹색혁명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고, 기계화, 농기계, 여러분들 농촌에 가면 농가들마다 많은 빚을 내서 농기계를 구입을 하죠. 기계화, 화학비료, 어마어마한 화학비료를 투입하게 되고, 농약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현대적인 농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증산왕도 뽑고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이제 개발주의적 농업이 제도화됩니다. 그 결과 녹색혁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가 부채가 증가하죠. 왜냐하면 농기계를 살려면 빚을 내야 되고, 농협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마다 뭐 농기계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농업의 악순환, 화학비료, 농약 이런 것들도 해마다 더 이제는 순환적 농업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빚도 갚고 이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생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농약도 비료도 많이 넣어서 수확량을 늘려야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부채를 주고 이런 약순환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농업의 약순환이 이제 증가되게 됐고 그러면서 농가들 가운데 이제 도산하는 농가들이 나오게 되고 뭐 도시로 빈곤에 견디다 못해서 부채에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녹색혁명과 새마을운동이 단기적으로 70년대 통일부 유신되는 70년대 후반 박정희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죠. 그래서 이 개발주의 체제에서 단기적으로 녹색혁명과 새마을운동은 일정한 농촌의 어떤 소득 증대의 효과를 가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지속가능한 어떤 소득 증가나 지역 발전을 이루어지지 못했고 농촌의 사회적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농촌이 결국은 기존의 농민들이 남아서 노화되고 노인이 되고 그리고 그 노인들의 자녀들 가운데 인적자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은 그런 농민들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래서 농촌이 약간 단순화시키자면 노인 농민들과 그다음에 미혼 청년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 소위 말하면 국제결혼, 다문화 가족.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농촌에 뭐 이제 더 이상 혼인할 만한 그런 미혼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 통계도 잡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아는데 90년대 중후반쯤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 결혼이 상당히 활발했어요. 농민 결혼이. 그리고 그 가운데 한 70%가 소위 말하면 국제결혼에서 배우자를 동남아, 그다음에 중국 뭐 이런 지역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그 과정에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기업들 결혼 국제결혼 매칭하는 그런 회사들이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농촌 지역에 다문화 가족이 훨씬 많고 그 자녀들은 지금 뭐 대학이나 군대 직장 굉장히 이제 도시에 비해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빨리 오게 되죠. 어쨌든 혼인이 감소하니까 출산이 감소하고 출산이 감소하니까 어린이가 감소하고 어린이가 감소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문을 닫고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학교,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장소거든요. 마을 잔치도 하고 운동회도 하고 뭐 그다음에 동기 동창들이 모이는 그런 사회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점 장소인데 그런 것들이 붕괴되면서 농촌의 경제적 위기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위기가 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지로만 생각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이고 이런 체제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개발주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순창고추장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